지금 버섯뿐만 아니라 모든 신과일에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 포도에는 특히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은 데다가 또 유기산이 많습니다. 포도산, 주석산, 구연산, 이런 산이 많은데, 이 산이 가열하면 칼슘하고 결합해가지고 돌이 됩니다. 예, 그게 침전을 일으켜가지고, 삶아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팩에 담아가지고, 한 1년 놔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셔보면, 다 마시고 나면 속에 돌이 그냥 만져집니다. 꺼내면 상당히 큰 돌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칼슘하고 유기산이 삶을 때 결합한 거예요. 예. 결합해가지고 그게 분자가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자기들 분자끼리는 서로 합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으면 우리가 이 포도즙을 먹을 때나 시금치 삶아 먹을 때나 들어가서 돌이 되고 그 돌이 바로 혈관 안에 축적돼가지고 혈관막힘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뇌에 들어가면 뇌에 문제 일으키고 간에 들어가면 간섭 만들고 담낭에 오면 담낭결석되고 신장에 신장결석되고 이게 전부 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생으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유기산, 포도산, 주석산, 구연산 뭐 이런 산들이 수십 가지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전부 그 돌을 녹여내는 약이 돼요. 아주 효과적으로 녹여냅니다. 예, 그게 우리 몸속에 이게 뭐 시금치를 삶아 먹었다든지 삶아 먹는 게 많잖아요. 밥도 삶아 먹고 이게 삶아 먹을 때 거기에 속에 들어있는 칼슘, 그 외에 미네랄들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돌이 되어서 혈관 막는 일에 사용되고 그 이름이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플라그라고도 하는데 그게 끼는 거죠. 예, 그게 심장 판막에 끼면 심장 판막증이 되고 혈관에 끼면 심장 관상동맥에 끼면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이 되고 이러한 돌이 우리는 평상시 식생활에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삶은 걸안 먹어야 되지만 현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삶아서 먹기 때문에 이런 걸 먹으면 돌이 만들어지는데 이 돌을 녹여내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신과일의 신맛인데 생으로 먹을 때는 녹여내지만 그걸 삶아 먹으면 바로 돌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삶았을 때 만들어진 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도 영양이라고 먹어도 좋다고 말한다네.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약이 되고 삶아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